야, 안녕하십니까. TV 매일신문 야수앵커 권성훈입니다. 화재 사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? 그렇지가 않습니다. 대구 지하철 참사, 서문시장 큰 화재 등 대구는 각종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재산 피해도 엄청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생명을 살리는, 아니 내 생명 지킴이, 이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화기를 바닥에 둔 채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. 손잡이를 잡고 바람을 등지고 선 채로 호스를 들어서 화재 지점을 향해 분사합니다. 분사할 때는 밑자루로 위아래를 이렇게 쓸듯이 분사를 합니다. 아, 한 가지 유의사항 있습니다. 요즘 나라가 어지럽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에 천불 나는 일이 많으시죠? 그렇다고 이 소화기를 가지고 사람의 몸에 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차라리 청송 얼음 막걸리 드십시오. 속에 천불. 소화기는 생명줄.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서 화재가 나더라도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안전한 대구를 만듭시다.